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황장군의 맛집 멋집 리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갈 곳은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해 있는, 마전, 상호가 이제 마전 추어탕이에요. 마전 추어탕.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 추어탕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고자 오늘은 마전, 추어탕을 갈까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마전 추어탕에 가서 맛있는 추어탕의 세계로 가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실까요? 자, 여러분, 팔로미! 자, 대전 황장군의 맛집 멋집 리뷰. 오늘은 추어탕, 한번 추어탕 먹어볼게요. 자, 추어탕 비주얼 보시고요. 밑반찬들. 보글보글 끓고 있고요. 자, 이어지는 먹방도 기대해 주십시오. 자, 먹방 이어갑니다. 뭘 나왔어요? 언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죠? 네, 저는 방금 마전 추어탕에서 추어탕을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일단 몸보신이 되는 느낌이었고요. 추어탕은 과거 조선시대부터 건강식으로서, 보양식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음식입니다. 특히 이 추어탕에는 크게 추어를 통째로 넣는 방식도 있고, 추어를 갈아서 넣는 방식도 있는데, 이 집은 먹기 편하게 갈아서 넣었었고요. 가격도 7,000원으로서 매우 저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추어탕이 땡기실 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해 있는 마전 추어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이렇게 소개해주는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그랬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댓글 남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 끝까지 풀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